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계들을 우리는 종종 타임리스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했다는 뜻인데요. 시간을 알려주는 타임피스가 타임리스 아이콘이 됐다는 사실에는 뭔가 역설이 있습니다. 타임피스를 보고 있으면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과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타임피스를 보고 있어도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타임리스 하셔서 수십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데는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계 회사들이 지금이 몇 년도인지를 애써 잊으려는 보수적 태도를 취해왔다면 라도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위해 시계를 만들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이들은 왜 항상 시계의 디자인이 원형이어야 하는지, 왜 케이스의 소재는 꼭 스틸이나 금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스크래치 방지 시계라는 장르를 스스로 개척한 1960년대 이래 라도는 꾸준히 새로운 소재와 다양한 디자인들을 실험하면서 이전의 시대와 다른 오늘날의 시계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특히 1983년에 처음 선보인 아나톰은 스크래치 방지 시계라는 기존의 라도 시계의 컨셉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손목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모델이었습니다. 스크래치 방지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라도는 아나톰의 전면부 전체를 금속 프레임 하나 없이 곡면으로 가공된 하나의 엣지 투 엣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하는 파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이 이제 막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도입했을 1980년대에 라도에서는 이 단단한 소재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활용할 생각을 한 겁니다. 80년대의 아나톰이 얼마나 진취적인 시계였는가를 감안한다면 그때의 디자인을 1대1로 재현하기만 하는 리메이크는 오히려 원작에 대한 모독일 겁니다. 출시 40주년을 맞아서 돌아온 아나톰은 80년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원작의 정신을 갖고 왔습니다. 손목의 구조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스크래치 방지 소재라는 원작의 컨셉은 지켜주면서도 당시 시계 제작 기술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80년대 아나톰이 텅스텐이 많이 함유된 좀 더 단단한 스틸 케이스를 활용했다면 새로운 아나톰의 케이스는 현대 라도의 명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이테크 세라믹을 주 소재로 내세웁니다. 같은 소재를 써도 좀 더 발전된 가공 기술을 보여주는 건 물론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더 곡률이 높은 곡면으로 가공이 됐습니다. 베벨의 커팅도 더 크고 높게 만들어서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었고요.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한 베젤과 스틸로 제작된 미드 케이스의 디자인도 좀 더 볼륨감 있고 역동적인 유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스틸로 된 뒷면에도 손목의 곡선을 안아줄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한 곡선을 적용했습니다. 정면에서 재미없게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입체적인 아나톰의 매력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짝 옆에서 보면 마치 요즘의 토너형 케이스 스포츠 시계들에서 보던 것과 같은 육감적이고 폭발적인 곡선이 보이실 겁니다. 굳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80년대의 옛날 시계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인 아우라를 품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 대신에 러버 스트랩을 채택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케이스와 스트랩의 연결성과 디자인의 완결성은 오히려 과거의 브레이슬릿 모델보다 한결 더 높아졌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에서 만들어진 곡선과 직선들이 베젤과 미드 케이스뿐만 아니라 러버 스트랩으로까지 한 몸인 것처럼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작은 듯했던 사이즈도 현대화됐습니다. 원작은 가로 길이가 28mm에 불과했는데 새로운 아나톰은 가로 길이가 32.5mm로 커졌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5mm이고요. 50m 방수 성능에다가 두께는 11.3mm입니다. 러버 스트랩의 너비는 24mm에서 20mm로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네요. 요즘 나오는 남성 사각 시계의 사이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g 정도의 무게는 좋은 착용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실체감과 고급감을 주는 무게라고 하겠습니다. 레귤러 에디션은 대기업보다는 독립 브랜드들이 선택할 것 같은 개성 있는 색상과 질감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다이얼에는 가로 방향의 브러쉬와 함께 가장자리를 연기로 그을린 듯한 스모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도 좋은데 빛을 많이 받을수록 브러쉬된 부분의 색상이 표현되어
표현되는 부분도 넓어지고 다이얼 자체도 밝게 느껴지도록 변화합니다. 세 가지 색상이 다 매력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꼬냑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시뻘건 버건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침침한 브라운도 아닌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오묘한 색감입니다. 스모키 이펙트와의 조화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용의 해인 2024년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일 힙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그래도 그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광 그린이 아니라 스모키 이펙트로 톤을 내린 그린이어서 더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아나톰 케이스의 개성 있는 디자인과 합쳐져서 굉장한 멋쟁이를 위한 시계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건 블루인 것 같습니다. 가장 차분한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두 색상보다 지적인 아우라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세 가지 색상 다 매력이 있습니다. 바형의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와 스틱형의 10분초 침이 들어가는 미니멀한 레이아웃이고요. 야광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야광의 적용 면적이 크지 않다는 데서 짐작하시겠지만 센 야광은 아닙니다. 라도의 로고는 12시 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붙어있는 아플리케 로고가 아니라 로고의 답부분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좌우 대칭을 깨지 않고 들어간 6시 방향의 날짜창의 위쪽으로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고요. 날짜창 아래로는 스위스메이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 디스크는 흑백 반전을 시켜서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은 금속과는 다르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날카롭거나 차갑지 않아서 매력적인데요. 라도는 레귤러 에디션에서는 세라믹 베젤 부분을 무광택으로 매트하게 마감해서 소재 특유의 촉감을 시각적으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라믹이나 사파이어 크리스탈 같은 비싼 소재들을 역동적인 형태로 가공했기 때문에 라도의 기존 모델들보다 제작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세 색상 모두 리테일가는 48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딱 40개만 만들어지는데 한국에는 딱 2개가 배정됐습니다. 이제 브러쉬나 스모키 인덱스는 사라졌고요. 레커 처리된 거울 같은 표면에다가 굉장히 깊은 블랙 색상의 다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나 10분침의 레이아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아플리케 금속 인덱스가 아니라 여러 각과 면을 가진 바게트 모양의 다이아몬드로 좀 더 호화로운 인덱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의 색을 사용하지 않았고 흑과 백만 엄격하게 활용한 다이얼인데요. 심지어 라도의 닷 로고의 배경에도 다른 색상을 쓰지 않고 로듐 코팅된 로고로 대비만 줬습니다. 6시 방향에는 아나톰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토매틱 대신 주빌레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 밖에도 레귤러 에디션과 달리 세라믹 베젤에 반짝반짝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도 폴리시, 베젤도 폴리시를 한 덕에 리미티드 에디션은 시계 전체가 반짝반짝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늘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시계답게 1,468만원이라는 다소 서늘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라도 모델들이 3Hz로 진동수를 낮추고 파워리저브를 80시간으로 수정한 에타 2824 기반의 엔진에 장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모델은 고급화를 지향하는 시계답게 진동수와 파워리저브가 각각 3.5Hz와 72시간으로 조정된 에타 2892 기반의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892가 2824보다 두께도 더 얇고 대체로 보기에도 더 예쁜 무브먼트입니다. 라도에서는 단 모양으로 장식한 로터를 달고 R766 무브먼트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자성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이 이번에도 들어가고요. 다섯 가지 자세에서 좀 더 타이트한 오차 조정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급 모델을 지향하면 브레이슬릿까지 세라믹으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직접 경험해본 러버 스트랩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다가가기 어려운 첫인상을 중화시켜줘서 심리적 거리를 줄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브레이슬릿 보다 연출하기에 좀 더 젊고 감각적인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착용감이 부드러운 건 물론입니다. 클래스프는 정말 흥미로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계를 착용할 때는 클래스프가 길게 늘어나는 게 편하고 막상 착용한 후에는 클래스프가 작게 느껴져야 걸리적거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시계를 찰 때만 클래스프가 늘어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클래스프 안쪽 부분은 스틸로 만들었고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 캡을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돌아온 아나톰을 살펴봤습니다. 시계회사들이 그동안 60년대와 70년대의 디자인만 주구장창 부활시키다가 드디어 80년대의 디자인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던 어른 시계들이 이런 사각 디자인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시절 아빠 시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잘 변주를 해서 나온 게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원작보다 더 차고 싶은 시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